귀한 일치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회하는 장로의 구매장 박영진 목사입니다. 오늘 지금부터 송병기 목사님, 은퇴원로 공로목사 수대식 및 허시문 목사님, 담임목사 기침 예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국로의 증경로회장 되시는 김명하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37년 전에 이 척박한 미국 땅에 목양교회를 개척하여서 37년 동안 목양교회를 목양할 수 있도록 우리 송병기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찬양하며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건강한 몸으로 또 은혜 충만한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오늘 교단 법에 따라서 정년 은퇴하며 또 원로 공동부사 추대하며 하나님 앞에 온 교회 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게 하신 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성경이 목사님과 사모님 이제 목회 일선에서는 물러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제 지금까지 37년 동안 목양교회를 통해서 사는 그 모든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마지막 더욱더 힘차게 세출하라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종이 남은 생이 지금보다 더욱더 아름답게 하나님 아름답게 영광 돌리며 많은 디아스포라 이민교회를 섬기며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마지막 그 생애를 불태울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의 종에 붙잡아 주시고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이제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보내주시고 세워주시고 바울에게 디모데를 세워주시고 그와 같이 오늘 성령의 목사님 이제 목양교회 일대 담임 목사로서 은퇴하면서 제2대 허신구 목사님을 또한 담임 목사로 취임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중에 지혜와 충능과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이 목양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대각성운동을 불러일으키는 이제 불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모님과 모든 자녀들을 함께하여 주셔서 온 가족이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목양교회가 이전보다 더욱더 힘차게 발전하며 부흥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계 선교를 위해서 크게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감사한 것은 목양교회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섬기며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크게 귀하게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목회계 모든 성도인이 새롭게 세운 이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이 뉴욕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마지막 때 크게 귀하게 아버지여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에게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온 세상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갈 제자들에게 더욱 능력의 두루마리 펴주시고 그 말씀이 이제 은퇴하는 목사님과 또 취임하는 목사님과 고장계 모든 성도들과 얘기하는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칠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임자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그 모든 것이 좋은 게 나 오직 주만 사랑.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저희 해외 한인장로회 청년 총회장이신 박희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신앙인의 감사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을 가르쳐 최악의 도둑놈 짐꼬라 그렇게 신라는 것입니다. 노루의 속담에 감사가 넘치는 마음 밖에는 불평과 불만의 씨앗을 파종할 수 없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의 인생 독본이라고 말하는 탈무드의 첫 장에 보면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감사하는 것부터 가르치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신앙인의 원초적인 감사 세 가지를 말씀하고 설교를 간단히 끝내려고 합니다. 우리 송 목사님이 제게 설교를 부탁하면서 15분 이내로 해라고 했습니다만 15분도 깁니다. 저는 5분 설교로 끝내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달인 것 같습니다. 신사님께 50주년 기념식에 축사를 하라고 하면서 담임 목사가 제게 5분 이내로 하십시오 했는데 1분 이내로 끝냈습니다. 그것은 저를 위해서 또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길게 하면 다시 안 되거든요. 첫째, 신앙인의 감사는 믿음 주신 거 감사해야 돼요.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랍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 노력으로 내 어떤 계획으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면 믿음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주신 선물이라고 했어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 찬송가 376장에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 다 복을 받겠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마땅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지극히 사랑하소서. 독생성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소서. 그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함으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셋째, 나에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오늘 이렇게 37년의 세월 동안 이민교회를 인도하며 노심초사 수고하시던 송병기 목사님께서 온 시간이 다 차서 오늘 은퇴하시게 됐습니다. 오늘 교회는 원로 목사로 추대받으시고 또 노회에서는 공로 목사로 추대받는 것,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에게는 면류관같이 빛나는 추대입니다. 또 오늘 제가 알기로는 아직 5년도 안 됐는데 허신국 목사님이 이 교회의 2대 탄임 목사로 취임한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 우리 찬송가 옛날 405장에 지금껏 내가 산 것은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다 중요한 믿음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들이 구원받고 살게 되었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나의 나에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우리들이 고백이 돼서 남은 생을 승리적이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짧겠습니다. 시간에는 뉴욕 사모합창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1부 강사에 이어서 2부 해외 한인 장로대 동부문에 소속 목양교대 원로목사 추대와 동부문의 원로목사 추대 예식을 질문하러 부행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 45년의 송정기 목사님 목양교회 37년의 목회 참으로 오래전에 목양교회를 개척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가 아버지로 부르는 많은 무리들을 모아서 목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헌신하시며 또 이렇게 목회해오신 우리 송 목사님 하나님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목숨을 통해서 양육받은 성도님들 옛날에는 세상 것을 보면서 울고 웃고 했지만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울고 웃는 성숙한 성도로 양육시킨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사옵나이다. 이어서 원로 목사 추대 현장의 추대사를 우리 목양교회 방에서 재판명장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원로 목사 추대사에 앞서 오늘까지 성경기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목양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이러한 예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 참석하신 여러 목사님들과 손님 여러분 그리고 저희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로목사 추대 경과 보호범인 추대사 성경기 목사님께서는 1949년 8월 18일 서울에서 부친 송희승 장로님과 김호정 권사님 사이에서 장남으로 출생하셨습니다. 연세대학교 신학교 재학 중 서울 서교동교에서 파견한 난지도교회 전도사로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서울 광나루에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원을 1979년에 졸업하시고 1981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신 후 1982년 동의하여 1983년 3월 첫 주일에 우드사이드에서 목양장로교회를 시작하시어 지난 37년간 담임 목사님으로 재직하셨습니다. 그동안 매프맥 신학대학원과 뉴욕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해외 한인 장로회 뉴욕노회 노회장, 동국노회장, 총회장을 역임하셨으며 해외 한인 장로회 신학대학 학장을 역임하시어 목회자 양성과 또한 아프리카 코트디어그의 아비장 분교를 개설하여 아프리카 선교에도 힘을 쓰셨습니다. 또한 뉴욕 지구 교회 협의회 회장과 대뉴욕 지구 목사회 회장, 연세대학교 신학대학 미 동부 지역 동문회 회장, 뉴욕 신학대학원 동문회 회장, 성신클럽 뉴욕 지회장, 한국 기독교 부흥사회 뉴욕 지회장, 국제사랑 유행재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가족으로는 37년 동안 한 교회에서 부모님을 장로 권사로 모시고 안춘희 사모와 장남 송민석이 안수집사로 손자 손녀까지 4대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차남 송형석은 훌러 신학대학 대학원에 진학 재학 중이며 LA 충영 선교교회에서 유초동부 전도사로 사역 중에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현 와이스턴으로 교회를 이전해 오기까지 두 번의 이전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모든 헌신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목양 장로계 성도 일동들은 만 36년 6개월 동안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헌신해 오신 성병기의 목사님을 공동의회에서 91%가 찬성하여 원로목사로 추대하기로 결의했으며 이에 노회의 허락을 받아 목사님을 본교회 원로목사로 추대하게 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병기 목사님
목사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목양 장로교회 교우 일동 대표 장혜석이 재판명 장로 감사합니다. 이어서 원로 목사님의 공로 목사 선포를 송병기 목사가 해외 한인 장로회 동국노회 목양교회의 원로 및 동국노회 공로 목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이어서 우리 목양교회 최원진 장로님께서 원로 목사 추대회 정진을 송목사를 하겠습니다. 원로 목사 추대회 원로 목사 송병기 목사님께서는 1983년 3월 첫 주 뉴욕의 목양교회를 개척하시고 오늘까지 이르기까지 한 교회에서 37년을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희생과 사랑으로 충성하고 교회를 섬겨 교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시고 교회의 부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이에 목양교회 교우들은 기쁜 마음으로 은퇴하시는 날에 본교회 원로 목사로 추대하며 그 고마운 뜻을 기리고자 이 패를 드립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서 4장 7절 주 2019년 8월 18일 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신국 외 교우 일동 목사께서는 1983년 뉴욕 목양교회를 개척하시어 해외 한인 장로회 뉴욕 노회 동북 노회에 가입하셔서 노회 모든 교회들에게 귀감이 되셨으며 해외 한인 장로회 총회장, 뉴욕 노회장, 동북 노회장과 뉴욕 장신 합장을 역임하시어 많은 목회자들을 양성하셨습니다. 2011년에는 코트디부아르 아비전 분교를 세워 아프리카 선교에 지대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또한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화평과 사랑으로 교회 일치와 노예 발전을 위한 섬김의 삶을 기리면서 본 노예는 목사님을 공로 목사로 추대하오며 축하하는 모든 노예인들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주 2019년 8월 18일 해안 장로의 동북로의 노회장 오영관 목사
이어서 연세대 신과대 공문의 은퇴 축하회 정쟁이 있겠습니다. 은퇴 축하회 송병기 목사 안춘희 사모. 목사님께서는 주회적으로 부르심을 받아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을 졸업하시고 도미하셔서 1983년 목양교회를 개척하여 37년을 섬기시다가 근본의 명예롭게 은퇴하시게 되었으며 선교사님에게도 큰 뜻을 부르시고 그동안 뉴욕 한인교회협의회와 뉴욕 한인목사의 회장을 역임하는 등 뉴욕 교계연합사역에 크게 기여하셨을 뿐만 아니라 연신 뉴욕 동문회 회장으로서 모교 발전에도 크게 하여나셨으므로 모든 동문들의 자랑과 기감이 되었기에 그간의 수고와 공로를 높이 치하하며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로 추대되심을 축하하는 동문들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주 2019년 8월 18일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뉴욕 동문회 총무 오성진 외동문 일동. 이어서 연세대학교 동문으로서 특별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병기 목사님과 저는 1969년 지금부터 50년 전입니다. 정확하게 50년 전에 함께 연세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10년 전에 크리스탈 월드라는 그 교계 신문을 통해서 송병기 목사님의 그 여러 가지 사적이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10년 동안 보관하는 가운데 은퇴할 때 액자를 만들어서 드리겠다고 이렇게 마음먹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동기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고등학교 때부터 4년 선배시고 중도 고등학교를 우수한 정도로 연세대학교를 동작했다. 이어서 은퇴 기념대전쟁이 있겠습니다. 뉴욕 모구의 대표 신현택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념을 드립니다. 은퇴 기념패 송병기 목사. 목사님은 뉴욕 목양교회를 개척하시고 지난 37년간 이민목회 온갖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눈물의 기도와 사랑으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시다가 오늘 명예로운 은퇴를 통해 이민목회의 성공과 아름다운 마무리의 본을 보이셨기에 이를 높이 치하드리며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사랑의 마음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주 2019년 8월 18일 뉴욕 모구의 일동. 지금은 축하 순서입니다. 뉴욕 장로 성가단과 뉴욕 장로 성가단의 주 없이 어찌 살까 내 평생의 강의. 이어서 뉴욕 팬클럽 앙상블이 4명 명의 축가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사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말씀 주실 분은 회하는 장로회 정경총회장님 김창길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가장 기쁜 날입니다. 다 같이 제가 하는 대로 따라하십시다. 얼씨구 좋다. 한 번 더. 얼씨구 좋다. 오늘 기쁜 날입니다. 목회도 시작이 있으면 마감이 있습니다. 교포 시인 중에 이런 시를 쓰신 분이 계십니다. 가라하시오. 만일 가라하시면 하던 것 그냥 접어놓고 미련 없이 떠나가겠습니다. 정말 가라하시면 아무 말 하지 않고 감내하며 떠나가겠습니다. 그래도 가라하시면 뒤돌아보지 않고 총총히 발길을 옮기겠습니다. 또 가라하시면 언제 다시 만나 뵙지 못할 영원히 서러운 이별입니다. 이제 가라하시면 남김없이 툭툭 털어버리고 혼양으로 날아가겠습니다. 우리 성경기 목사님 세 가지로 축하드립니다. 37년 전에 울사이드의 그 한자 남노한 집에서 시작을 했을 때 저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100% 코리안, 100% 아메리칸을 만드는 그런 크리스천을 만드는 교회가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이런 그 주체성 갖는 이런 사람을 만든다는 거겠죠. 37년 하면서 우리 성목사님의 그 인격, 삶에 군데군데 봉어리가 져있을 거예요. 봉이가. 오늘 이 교회가 그냥 됐겠어요. 그러나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당신이 개척하시고 당신이 이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는 교회에서 은퇴한다는 건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민교회에게 목회해봐서 아는 게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영광을 축하합니다. 두 번째로는 목사가 된다는 거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서 되어지는데 우리 목사님의 본교회가 서울에 있는 서교동입니다. 서교동교회는 서울 본토백기들이 모인 교회예요. 그래서 그 송의성 장로님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서울에 순수한 말이 없어졌는데 그 어르신의 말씀 들을 때 아, 서울이라구나, 서울 말이시다. 그런 걸 느낍니다. 오늘 그런 교회에서 성장하셔가지고 또 그 목사님께서 연세대학교 신학과 그 학교에서 훌륭한 사람들이 목회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송 목사님을 비롯해서 또 장로의 신학대학을 보니까 이번에 1,400여 명 시험을 쳤는데 46%가 합격을 때 한 700 명 요 정도 되는 이렇게 힘든 가정 여기에 이 장로의 신학대학의 그 바른 그 건전한 신학 위에 그 연세 신학의 에큐메니칼 한 그래서 송병기 목사님은 장로교회만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초교파적인 운동을 많이 했던 것은 바로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일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도 목사님은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존재하기에는 눈물과 오해, 때로는 고독과 때로는 교회당에서 밤새내 기도하는 사모님의 내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 사모님을 볼 때
이렇게 기쁘신 것 같으면서도 온이 아우 겸손한 것 같으면서도 왠지 좀 슬픔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모든 사모님들의 표현입니다. 우리 사모님 정말 오늘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송병기 목사님이 계시게 된 것은 바로 안춘화 사모님입니다. 이어서 우리 인사만 및 가족연세가 있겠습니다. 가족분들 앞으로 좀 나오시고요. 저런 순서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을 쭉 줄 좀 서시고 빨리빨리 좀 나와주시면 좋겠고, 우리 목사님 가장 강조하는 게 짧게 하는 건데 짧게 꺼내놓게 인사해 주시다. 송 목사님 들으셨죠? 자녀들하고 저희 어머님 앞에 나와서 주전 그 나오시는 동안에 제가 어떻게 인사 말씀을 드릴까 하면서 제가 적어놓은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뒤돌아봐도 나 행한 것 죄뿐이라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무가치한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목회자로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1974년 2월서부터 만주동교회 개척할 때부터 45년 7개월을 목회자의 길로 걷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아버님은 작년 10월 1일 날 먼저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 아버님의 그 완고하신 그 믿음으로 제가 여기까지 섰고 우리 어머님의 눈물 어린 기도가 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어느 낯선 데서 전화만 오면 또 일 저질렀구나 하며 가슴을 쓸어내리시고 걱정하셨던 어머님입니다. 지금까지 생존해 주셔서 저는 정말 감사드리고 불철주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지금까지 그렇게 도와주셨던 우리 어머님께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는 목양의 모든 교우님들입니다. 우리 모든 교우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목양의 장로님들 또 시무하시는 여사분 중에서 네 분이 저희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제가 그 네 분 중에서 두 분을 주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양교회에 이분들이 중심이 돼서 장로님이 되셨다는 걸 생각할 때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분이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목양 장로교회에 남으셔서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집사님들과 함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신 걸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김창길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1975년 4월 26일 날 저희가 결혼했습니다. 지금까지 44년 4개월을 함께하면서 저를 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한번 띄워주시죠. 그 영상에 보면 제가 첫 목회를 했던 곳이 바로 그 영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 10평 정도 남짓한 세멘트 교회 그 옆에 붙은 데가 저희가 결혼해서 시작한 첫 사택입니다. 정말 지금 들어가서 살라고 하면은 살 수가 있을까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데 제 처가 우리 사모가 지금까지 한 번도 불평함이 없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제 사모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저런 집입니다. 저 집이 지금 가서 어떻게 살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하고 거기에 보면은 제가 연탄가스로 말미암아 쓰러져서 죽을 뻔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김치국물을 어디서 또 왔는지 김치국물을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살아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제가 나 이제 목회 지고 내가 이거를 먹고 살아야 되느냐 할 때마다 나는 목사에게 결혼했지 사업가에게 결혼하지 않았다고 제게 힘들 때마다 격려해 준 제 사모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자녀 둘을 길렀습니다. 아들 둘을 자랄 때 PK로 정말 바른 길, 너희들은 정상적인 생각만 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스트레스 가운데 이쪽에 제가 볼 때 오른쪽에 있는 아들이 장남이고 왼쪽에 있는 아들이 차남입니다. 나 아버지 없이 자랐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울면서 댄볐던 그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 내가 야구하고 싶을 때 야구했어. 아버지 내가 축구하고 싶을 때 축구했어. 그러면서 저한테 댄비면서 나 공부하기 싫다고 학교를 갔다가 선호가를 빠지면서 그냥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목회자의 길을 가게 하시고 또 안수집사로서 교회에 봉사하게 하시고 교회에 나무를 나눠준 것이 저한테는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큰 자부 혜진이 그 다음에 작은 자부 올리고 그리고 아들 딸들을 낳아서 이렇게 또 한 가정에서 지낼 수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아들 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런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서 오신 여러 각처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랑을 받아도 되나 하는 이러한 마음이 듭니다. 수많은 곳에서 화환을 보내주시고 화분을 보내주시고 특별히 우리 중동 고등학교 동창들이 여기 와 있습니다. 야 어떻게 네가 목사 됐냐? 내가 이래를 들으면서 그 목사가 돼서 이 자리에서 그것도 45년을 목회 길을 걸었다는 것 정말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여기 오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은퇴를 하고 나서 후에도 여러분 계속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부족한 종의 저의 가정들을 위해서 끝까지 제가 복음으로 전전하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쓰러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오늘 시간입니다.
지금은 축하의 곡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축복하노라. 목양교회 김진인 집사입니다. 축하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은 3부 담임 목사 취임식이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공로에 석이 되시는 최명희 목사님께서 취임하시는 허신공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받을 목사님을 소개해보자 합니다. 담임 목사 허신국 목사. 학력 대구혁성고등학교 1999년 이혼. 한동대학교 영문과 2003년 BA. 장로의신학대학원 2012년 MBB. 장로의신학대학원 수료 2013년 THM. 가족은 사모님 진명화, 그리고 자제분 허은혜, 허은영, 허은호 이상입니다. 1위로 보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목양교회의 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진심에서 우러난 것으로 확신합니까? 그대는 목양교회를 담임하여 목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까? 그대는 목양교회 교우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올바르게 교육하고 교회의 화평을 도모하며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생각합니다. 이어서 우리 교우님들에게 생각하겠습니다. 교우님들 다 일어나십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교우님들 다 일어나십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목양교회 교우 여러분들은 허신국 목사를 담임 목사로 받기로 서약합니까? 네. 목양교회 교우 여러분은 목사의 교훈하는 진리를 받으며 치리에 복종하고 목사가 목회할 때에 위로하고 협력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교우 여러분은 그가 목양교회 담임 목사로 심호하는 동안 목회 생활상 지장이 없도록 그 비용을 전달하기로 서약합니까? 아멘.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존귀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시대를 따라서 귀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백성들을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허신국 목사님을 부르사 주님의 귀한 사역을 섬기도록 기름 부어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귀한 종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게 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평생을 바쳐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담임 목사직은 모든 양들에게 신령한 꼴을 먹이며 진리를 가르치는 귀한 직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는 지혜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직은 복음을 선포하며 성례를 구행하는 직책이오니 하나님 목사님을 거룩히 구별하사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자로 세워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정연이 겸손히 직분을 감당케 하시고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올 때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인내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즐거우나 괴로우나 담임 목사님의 그 소임에 충성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목사님의 육신의 건강도 주시고 주의 종의 귀한 가정에도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케 하시옵소서. 저희들을 불러 주의 직책을 감당케 하시는
존귀하시고 자비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목사님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해외 한인 장로의 동목로의 문의로 허신국 목사가 해외 한인 장로회 목양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담임 목사 최인태, 담임 목사 허신국,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하를 충성되이 여기시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더욱 헌신하시도록 해외 한인 장로의 목양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심을 기념하여 은폐를 드립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며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계시록 2장 10절. 주 2019년 8월 18일 목양 장로교회 교우 1동. 전달도 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7세 정년을 마치면서 후계자인 허신금 목사님에게 모든 권한을 임하며 이 자리를 떠납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이 해오는 동안에 어렵고 힘들고 권한 속에서도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허신금 목사님이 담당하여 맡아갈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신령한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성품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권능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허신금 목사님이 되어 목영재단을 이끌어가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의 기도에 사모님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 잘 길러 교회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영광 나타내는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부터 우리 하나님이 은퇴할 때까지 지켜주실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의 사랑은 종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뜨겁게
축하 영상 시간이죠. 예. 이번엔 사람이 아니고 축하 영상입니다. 할렐루야. 목양교회를 섬겨오신 성경기 목사님, 원로 목사님으로 초대되고 또 허신구 목사님이 그 바돈을 이어받아 새로운 담임 목사로 임직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송 목사님은 저의 동역자요, 친구요, 동문이요, 형제와 같이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36년 한 교회의 땀과 눈물과 그 오랜 세월 생명을 바쳐 충성한 살과 뼈가 묻혀있는 곳이 목양장로교회입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국내외에 수만 명의 목회자가 있지만 한 교회를 36년을 섬긴 분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민 목회 얼마나 어려운데 사랑하는 제 친구 송병기 목사님 너무너무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송 목사님에게 앞으로 큰 은혜로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은퇴를 얼마 앞두고 한동 교회까지 제법 꾸려오르는 가난 땅처럼 꾸며서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허신구 목사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송 목사님을 아버님처럼 평생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교회를 잘 섬기고 목사님의 목양의 본을 잘 이어가서 이제부터 앞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더 크고 영광스러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꼭 가려고 했지만은 가지 못하고 이렇게 내 마음을 담아드립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꽃다발 정장이 있겠습니다. 나오시죠. 마지막 사부입니다. 본명과 축하. 맨 먼저 허성군 목사님 본명이 했습니다. 목사님에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뜻깊고 역사적인 자리에 순서를 맞춰서 서게 되었습니다. 저를 이 순서에 불러주신 목사님과 교회 강의원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간 아들 허 목사를 위해서 건전의 말씀을 부탁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건전의 말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전과 유학원의 말씀 그보다 더 좋고
보다 더 위대한 말씀을 없으리라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이 두 기절의 말씀을 권면의 말씀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죄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담은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오늘 온전히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니라.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이 눈을 놓치지 않고 목회를 하든 가정생활을 하든 어느 생활을 하든 이 눈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목사가 되길 바랍니다. 그만합니다. 우리가 쳐다봐야 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요한복음에서의 한마디 교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 이때까지 구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었던 그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귀로만 듣던 말씀이 이제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목사가 앞으로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전달하는 전달자로서의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여줘 말씀대로 사는 삶의 표본이 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실 줄을 권면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님들에게 대뉴욕 지구 한인교회 대장님을 모시는 정순원 목사님입니다. 권면해 주세요. 조금 전에 설교를 해주신 교회신 박 목사님께서 내로셔서 제일 당당하시다. 나는 설교를 1분 만에 끝냈는데 저는 30초 만에 끝냈다고 그냥 저 내려갈까 하는데 제가 목양 장로교회하고는 특별한 인연입니다. 26년 5개월 전에 이민을 와서 첫 발을 내준 곳이 고향 장로교회입니다. 그 당시에는 송 목사님께서 40대 중반 정도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주 저는 예수님 교육자였기 때문에 송 목사님 대신에 교육회장이 되어서 또 권면을 한다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26년 전에 예정하시고 저를 목양 장로교회로 첫 발을 내딛게 하신 걸로 생각합니다. 좀 서운한 거는 제가 그때 교단을 따라가지 않고 그냥 계속 그것에 주저앉았더라면 제 2대 담임 목사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게 참 서운합니다. 기억하시죠, 목사님? 예. 아무튼 또 저에게 권면을 맡기실 때 원로 목사에게, 담임 목사에게 또 성도들에게 세 개를 한 번에 맡기신 걸 알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원로 목사님에게 권면을 얻고 또 담임 목사에게 권면은 이미 앞에 헌 목사님께서 하셨는데 저는 30초 만에 끝내야 되겠나 했는데 30초가 아니라 헌 목사님께서는 5분 이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루를 갔습니다. 아무튼 송 목사님 이제 45년의 성상을 밑받침으로 터보를 타셨으니까 전 세계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처럼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감으로 많은 성령의 열매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또 이 목사이신 허 목사님 늘 목회하시면서 송 목사님의 그 목회를 이어받아 그걸 발판으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목회 또 닮아가는 아름다운 큰 목회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로 4절 말씀에 평안의 며느들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우리 목양 장로계 오늘 수백 명이 모이셨는데 앞으로는 수천 명이 되어지는 인산 이래를 이루는 목양 장로회 되어지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한마음 한뜻으로 이루어 나가서 담임 목사님을 잘 돌아이어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함을 받는 목양 장로계 영적으로 가장 앞서가는 목양 장로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지금까지 낙했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첫사랑을 회복하여서 이루어 나가는 첫사랑 회복의 목양 장로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또 축하의복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거룩한 주 미랄 성교 합창단
축하의 말씀 듣겠습니다. 뉴욕 한인 목사의 대장으로 계시는 박세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하십니다. 오신고 목사님, 진심으로 목양교회 이대 목사님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주십시오. 이들은 가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제 홍신국 목사님께서 큰 믿음으로 목양교회를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로 이끌어 가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목양 성도님들은 목사님의 목회에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면 틀림없이 목양교회는 제가 느껴고 이렇게 볼 때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일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총회를 돕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노회의 모든 활동을 협조하고 도와주는 그런 교회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 뉴욕의 교계를 위해서 아주 여러분들로 헌신적으로 일을 했던 교회가 목양교회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모든 이 큰 힘을 바라는 이 교회에 이제 새로 담임이 되신 홍 목사님께서 힘내셔서 열심히 목회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마지막으로 그날 끝내려고 했는데 오늘 성경기 목사님 생일이시라 합니다. 그래서 그 피아노 반도 좀 와주시고요. 우리 생일 축하 노래 같이 한번 부르고 마치려고 합니다. 괜찮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시는 분이 너무 잘해서 우리 인도하시는 사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최신국 목사님 오래 기다리셨죠? 어른들이 말씀 많이 하는데 오래 기다리셨나요? 한번 신나게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있어서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사명을 받는 자리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앞에 저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바짝 엎드려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먼저 명성교회와 명성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성환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명성교회에서 목회자의 첫 발을 내디뎠고 김성환 목사님에게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가 명성교회 출신이며 김성환 목사님에게서 목회를 배웠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자랑스럽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송병기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3년 동안 목사님께서는 저를 많이 참아주셨고 또 셋째 아들처럼 사랑해 주셨고 이민 목회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명성교회 김성환 목사님께서 권면해 주신 것처럼
성경계 목사님과 사모님을 부모님처럼 잘 모시겠습니다. 목양교회 교우님들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37년 동안 성경계 목사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잘 달려오셨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여정의 동반자가 된다고 생각하니 너무 감격스럽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양가 부모님 감사드리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 시간을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광고 시간입니다. 해중숙에서는 광고 시간에 하면 얼굴이 환해져요. 우리 정연호 장로님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송병기 목사님 은퇴와 올로 봄도 목사 주대 및 허신근 목사 취임 예배로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특히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주신 빌피스 찬양 선교단 그리고 뉴욕 사모합창단 뉴욕 장로선교단 펜플롯 앙상블 미랄 선교합창단 그리고 본교회 오산나 찬양대와 우리 또 축하 불러주신 김정인 집사님께 김정인 집사님은 서울에서 이것 때문에 일부러 오늘 귀국하셨습니다. 그래서 김정인 집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축하화를 보내주신 여러 단체와 또 교회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대뉴욕지구교회협회 회장 전순원 목사님, 코로나 아파트의 김주영 목사님, 뉴욕 사랑의 교회 이재덕 목사님, 모스크바 목장 선교일동, 그리고 뉴욕 장로의 신학대원 학장 이기백 목사님, 대뉴욕지구 한인장로연합회 회장 김영호의 회원일동, 뉴욕 동부교회 유영진 목사님, 연세대 연신원 미동북부 동문회장 박성원 목사님, 뉴욕 수복음 안디옥교회 이만호 목사님, 대뉴욕지구 한인목사회장 박태호의 교육회 회원 일동, 인터톱 대표 최바울 본부장님, 뉴욕 초대교회 김승희 목사님, 이승만 공국 대통령 기업 사업회 회장 김명옥님, 그리고 서울 목양교회 임준식 목사님, 울산 소망교회 박세정 목사님과 이석순 목사님, 뉴욕 베데스다 교회 당회장 김홍기 목사님, 목양 장로교회 교육일통, 그리고 뉴욕 영합교회 김경열 목사님, 하국교회 윤오성 목사님, 늘 기쁜 교회 김홍성 목사님, 애람교회 이영희 목사님, 좋은 이웃교회 옹민호 목사님, 퀸스 장로교회 김성국 목사님, 프라미스교회 이남수 올로 목사님과 허연행 목사님, 하늘가족재단 홍미광 하봉호님, 뉴욕 한성교회 김일국 목사님, 민주협동 뉴욕협의회장 양홍님, 이렇게 축하함과 꽃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제 예배 후에 저녁 식사와 간단한 선물들이 있습니다. 꼭 받아가 주시고요. 특히 우리 본교회 성도님들은 맨 나중에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손님들이 다 가져가신 다음에 남거든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꼭 협조 부탁합니다. 생각해도 이렇게 여러 축하해 주신 분들이 너무 많이 오셨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왕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장로님들 다 앞에 나오셔서 BM 찬양 있겠습니다. 이제 권사님들 예. 시김대로 갑니다. 모두 다 일어나셔서 찬송 210장 하시고
대한장로의 정경총회장님, 김정국 목사님 축도로서 모든 예배 예식을 마치겠습니다. 신사랑하심과 보혜사이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옥양교회를 설립하고 37년 동안 옥양을 끝내고 울릉목사로 초대받으신 송병희 목사님 내외분과 그 가족과 그 뒤를 이어 제2대 목사로 취임한 허신궁 목사님 내외분과 그 가족과 옥양교회 모든 성도들과 여기에 함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